요즘에는 뭐 차이나 게이트니 뭐 이런 용어도 예. 유행하고 예.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예. 중국으로부터 위협을 느끼는 예. 예. 특히 이번에 이제 뭐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예. 저도 한번 되돌아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압박감을 예. 느끼는 적이 없었고 예. 또 이렇게 뭐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약간 반중적인 그런 예. 뭐 위구르 신장 예. 위구르나 인권 예. 문제 이런 걸 거론하니까 웬만하면 중국 안 예. 가야겠다는 생각도 예. 많이 하고 예. 그런데 어떻게 중국을 어떤 쪽으로 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저는 이제 중국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전에 한국 내에 있는 어떤 친중파 이런 문제부터 잘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중국 장학생들도 꽤 많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이제 다양한 그 장학생들이 많다고 봅니다. 네, 아주 저는 요즘에 볼 때는 아, 제 양반들이 북한 장학생도 네. 많고 네. 중국 장학생도 많고 네, 그런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문제 관련해서는 대중국 전략도 중요하지만은 한국 내에 있는 어떤 친중파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걸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한국 내 친중파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뭐 친중파도 그냥 욕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친중파로 있는가? 예. 어떤 그 식으로 하는가?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해야 이제 우리가 대응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 내 친중파 같은 경우는 저는 몇 가지 유형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게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제 이수혁 대사의 경우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이수혁 대사의 그런 이제 그 발언도 있지만은 사실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윤병세 장관 같은 경우에도 윤병세 장관 같은 경우 제가 아까 화웨이 문제라든가 사드 문제도 이야기했지만은 화웨이 4.5세대 도입하고 사드를 계속 그 지연시키고 이런 데도 윤병세 장관이 상당히 역할을 했습니다. 기여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외교부 장관으로서 어떤 나름대로 중요한 어떤 그 주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보수 정부 물론 이제 박근혜 정부의 친중 정책은 전반기에 사드 배치를 결정하기 전까지 전반기에 있었던 것이고 후반기에는 변경이 됩니다. 어떤 한미동맹 중심으로 다시 변경이 됐던 것인데. 근데 이제 그게 잠시 그냥 말씀하시는데 조금 그거 하지만. 예. 근데 그 이제 미국 측 입장에서 예. 보면은 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꾸 이렇게 뭘 왔다 갔다 예. 이렇게 하면. 더 신뢰가 이제 낮아지는 거죠. 그냥 굉장히 이렇게 믿을 수 없는. 그렇습니다. 그 일본을 보면은 항상 일관된 위치를 예. 유지하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헷갈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보수 정권에서조차도 좀 제대로 못한 게 있습니다. 소위 이제 한미일 협력이라고 하는 차원에 미국이 이제 미중 신냉전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중국 견제란 말입니다. 그렇죠. 중국 이상 이하도 없는 거죠. 그렇죠. 중국에 대한 패권 도전을 견제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일본과의 관계입니다. 한국은 두 번째 아니에요. 그럼요. 어찌됐든 간에. 그럼요. 그런데 일본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제 이명박 정부도 사실 이제 그 제대로 해오지 못한 게 있단 말입니다. 요새 그 이제 위안부 문제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이제 잘 해결을 못 해온 거 아닙니까? 약간 반일민족주의에 편승하려고 했던 측면도 있고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고. 근데 박근혜 정부는 그 뒤에 뒤늦게 이제 또 좀 해서 합의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근데 어찌됐든 간에 보수 정부조차도 이런 한미일 협력 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원칙을 세워서 제대로 세우지 못했고. 지금 아주 중요한 네.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 입장에선 대아시아 정책에서 네. 일본만큼 중요한 나라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게 뭐 기분이 나쁘든 기분이 좋든 관계없잖아요. 그게 팩트니까. 아시아의 영국이라고까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놓고 그 예. 밑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렇습니다. 될지를 생각해야지 그렇습니다. 나라를 보존할 건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진보 좌파 정권은 이제 친북적인 친중적인 게 있다 보니까 뭐 한참 그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보수 정권조차도 그걸 제대로 못해왔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계속 누적이 됐다 보니까 저는 현재 대한민국 국가적인 위기, 안보상의 어떤 심각한 위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도자가 어떤 갖고 있는 그런 관점의 문제가 굉장히 컸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평생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해온 사람인데 예.
아마 그 공적인 문제에서 부족함 때문에 네. 비용을 좀 치룰 거다 그렇게 네. 봤거든. 네. 그런 문제 하루 아침에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친구들 만나가지고 네. 이야기를 하더라도 네. 평생 사적 이익을 추구해 놓거나 하고 네. 뭔가 이렇게 좀 그런 거를 네. 고민해 오나 하면 네. 완전히 좀 차이가 네.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가장 그 중요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대아시아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일본이다. 네. 그것만 그냥 제대로 이해를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지금, 이제, 친중파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관료 출신이라든가 학자 출신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어떤 지금이 미중 패권 전쟁 시대다, 미중 신냉전 시대다, 이런 인식을 가지지 못한 채 어떤 경우는 기회주의적으로 해온 게 많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보수 정권에서도 그랬었고, 진보 정권에서도 그랬었고, 양쪽 다 그런 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런 기회주의적으로 처신을 해온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걸 제대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부분은. 세 번째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막. 두 번째. 두 번째. 예, 관료나 전문가 그룹 중에서 기회주의적으로. 기회주의 친중적으로 하는 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예, 아시다시피 이제 한중 간의 이제 경제적 관계가 아주 많아졌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무역. 뭐 포함해가지고 다양한 어떤 경제적인 커넥션들이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런 경제적인 커넥션을 배경으로 해서 이해관계를 배경으로 해서 친중화되는 그게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뭐 다양한 영역에 뭐 기업들도 마찬가지 기업도 그렇고 네. 기업은 더더군다나 그런 것이고 또 뭐 전문가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연구 프로젝트를 주고 다양한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서 친중화를 시키지 않습니까? 미국보다 돈 쓰는 게 훨씬 더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 소위 경제적 커넥션에 기반해서 이거는 이제 친중화 되는 어떤 그 부분인데 이거는 진보 좌파뿐만 아니라 보수 우파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세 번째로는 이념적인 측면에서 친중화 되는 이거는 진보 좌파 세력은 아까 말씀드린 과거의 사회주의 어떤 그 영향을 이념적인 영향을 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뭐 학생운동 시절에 그 어떤 이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어떤 그 향수 같은 게 있단 말입니다. 같은 게. 잔재 같은 게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거 진보 좌파에는 이런 어떤 측면이 많이 작용하는 게 있고 우파 내에서도 약간 독특한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장엽 씨 같은 경우에는 황장엽 씨 같은 경우는 북한 민주화를 이제 하겠다 해서 우파에서 나름대로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친중적인 게 상당히 강했다라는 겁니다. 소위 북한을 변화시킬 때 중국을 어떤 지렛대로 해서 중국을 이용해서 북한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런 논리하고 연결이 되면서 친중적인 어떤 요소가 많았습니다. 저는 이것도 틀린 거라고 봅니다.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킨다. 이 전략 자체가 틀린 전략이고 현실적으로 다 실패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전반기에 친중 정책을 이제 하게 됐던 배경도 황장엽 씨의 이 논리를 일정에 받아들인 측면이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진핑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을 이제 황장엽 씨나 그 어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장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보수 우파가 이건 완전히 잘못 판단한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중국이란 그 중국 공산당 체제라는 네. 자체가 그게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양반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이념적 지향성이라는 네. 것이 변화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자국민에 대해서 굉장히 무자비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북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중국을 통해서 변화를 시켜본다면 오히려 더 반발을 하고 더 이제 부작용만 생기고 현실성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장성택을 친중파로 숙청을 시킨 거 아닙니까? 황장엽 씨가 또 장성택하고도 또 친분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우파 내에서, 보수파 내에서도 북핵 문제,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 잘못된 판단이 작용하면서 친중 정책을 또 작용, 친중 정책으로 기울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모든 국기 그렇지만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했던 잘못한 게 있으면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그걸 밝혀내서 그래야지만 이걸 바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 무슨 뭐 누구를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제가 황장엽 씨를 개인적으로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황장엽 씨가 가졌던 생각이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내야 된다. 그렇죠. 사람이 잘못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예. 생각이나 의견의 예. 잘못은. 특히 이제 친중적인 부분.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이 뭔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했던 것은 이건 현실적으로 틀린 것으로 증명이 됐던 것이고 전략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아까 미국의 어떤 전략하고도 또 충돌하게 되고, 한미일 협력하는데도 또 충돌하게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만 많이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떤 그런 평가를 통해서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국을 통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한다. 이건 틀린 생각이기도 하고 맞지도 않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만 야기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중국을 통해서 이제 한반도를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는 중국은 뭐 굉장히 이렇게 제가 그 이해하기로는 중국은 상당히 이렇게 좀 탐욕스러운 나라 같아요. 예, 예. 이렇게 모든 중심의 중화사상이라든지 예. 우리 이익이 예. 극대화하는 것이니까 예. 뭐 그걸 위해서 그냥 결국은 북한이 잘 싸워주고 있는데 예. 뭘 그냥 한반도에 그런 걸 협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북한하고 중국하고 관계는 간단한 관계가 아닙니다. 복잡 미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6차 핵실험할 때 시진핑 잔칫날 6차 핵실험한 거 아닙니까? 그럴 정도로 오히려 북한 같은 경우는 이 현재 미중 신냉전 시대의 국제관계 현실을 훨씬 더 냉정하게 보는 게 있습니다. 원래 뭐 그 사람들은 전쟁을 수행하면서 전략이란 개념이 몸에 완전히 배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런 신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시민들이 많이 경각심을 가져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의 많은 그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니까 네. 자연스럽게 그런 친중적인 그런 언행이나 의사결정을 네. 내릴 가능성이 높기 네. 때문에 네. 시민들이 그런 걸 경계하고 네. 뭐 예를 들면 A 회사가 네. 중국에 가서 무슨 네. 본사를 매각하는데 네. 중국 공산당이 네. 협조를 했다. 네. 그럼 그 다음에 뭘 들어줘야 될 거 네. 아니에요. 네. 그런 게 눈에 보이는 네. 거예요. 네.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소위 이제 그러니까 하나의 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것이 뭐 보수 우파 정부가 됐든 뭐 진보 좌파 정부가 됐든 정권 차원에서도 잘 해야 되지만은 이 어떤 국민들의 어떤 의식, 국민들의 의식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 상당수 부분에서 저는 이제 조선시대 어떤 소중화 어떤 그 사상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친중적인 어떤 그 요소가 깔려 있는 게 상당히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극복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한중 관계가 경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 그 의존도가 많이 많아지다 보니까 많으니까. 또 이렇게 뭔가 수그리고 들어가는 우리가 뭔가 좀 돈을 벌려면은 뭐 수그리고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시장도 크니까 뭐 수그리고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것은 우리가 베트남의 사례를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중국의 어떤 의존적인 경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따지자면 한 20%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2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베트남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 뭐 아마도 이상 25% 30%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그럴 정도로 훨씬 더 이렇게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중국이 어떤 무슨 뭐 자기들의 어떤 외교 안보 정책에 예를 들어 사드 문제 관련해서 개입을 했다. 절대 안 절대 용인하지 않습니다. 네. 그 정부 차원에서 그럴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그러면은 네. 가서 뭐 이렇게 속된 말로 막 가서 불질러 버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네. 네. 중국 그 뭐 사람들이 세운 공장 가서 불질러 버린다. 굉장히 불편하게 얘기. 예. 아주 그 소위 강력하게 대응을 한단 말입니다. 국민들부터가 국민들부터가 강력하게 대응을 하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 대해서는 무슨 경제 보복을 한다? 그 생각도 안 합니다. 아예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런 것을 몇 번 당하다 보니까 10배, 20배 정도가 되돌아올 테니까. 그렇습니다. 보복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 베트남 같은 경우는 1979년에 중국이 침략을 하기도 했습니다. 군사적인 침략을 하기도 했지만은 베트남이 이겼습니다. 예. 물론 뭐 중국이 총력전을 전개를 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면은 그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군사적인 침략조차도. 예. 외세에 대한 그런 저항 의식이 아주 투철한 민족이죠. 그렇죠. 그런 어떤 국민들의 어떤 그 어떤 그 이 어떤 애국심 이런 그 어떤 외세가 어떤 뭐 이렇게 중국 공산당에 뭐 이렇게 그 간섭을 해서 개입을 해서 우리 안보를 위협한다든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든가 했을 때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민적인 정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